모나미 볼펜으로 그림 그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모나미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 그러면 이름하여 국민 볼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옛날에 한 번쯤은 학창시절에 한 번씩 다 걸쳐갔던 볼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인들 요즘도 이 볼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다 보면 지금도 조금씩 그 얘가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데요. 뭐냐면 똥이 너무 많이 나온다. 볼펜 똥이 하염없이 나오더라. 안 쓰다가 집에 굴러다니는 걸로 하나 그려보고 있는데요. 어느 집이든 아니면 어느 사무실이든 모나미 볼펜 하나쯤은 어느 구석에서 하나 나올 법하지 않나요? 나 저거 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한번 서랍을 열어봤는데 하나씩은 있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잡힐 수도 있고, 혹시 아우 나 드로잉 펜 사러 가기 싫어서 드로잉 못하겠어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나미 볼펜으로 대체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선은 일단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의도된 것보다는 선이 좀 곱상하고 가늘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두세 번 반복적으로 강조해주면 또될것 같고, 약간 연필을 얇게 깎아서 쓰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거 그림 그리는 내내 똥을 닦았다는 얘긴데요. 그거 각오되시면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집에 혹시 굴러다니는 볼펜 있으시면 한번쯤은 한번 그려보세요. 나름 재미는 있어요. 선이 느낌이 매끌매끌하고요. 이게 이제 이 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거 왜 그런 거죠? 기름이 너무 잉크에 기름 성분이 많이 섞여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유독이 얘가 볼펜 중에 똥이 많이 나온다는 거. 가격이 착한 만큼 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허참. 네, 그래서 이런 곡선이나 얇은 선들을 묘사할 때 이것도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 지금 저도 50대이지만 40대? 40대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50대까지는 이 모나미 볼펜으로 아주 많은 것을 했던 세대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적고 낙서하고 필통에 뭐몇 개씩은 항상 넣어갖고 다녔고, 그다음에는 밑줄 쫙 그을 때 빨간 볼펜, 강조할 아니면 뭐 강조할 때 빨간 볼펜, 밑줄 그을 땐 파란 볼펜, 뭐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으로 해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저 위에 있는 이뭐 마스코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약간 야수의 모양인가? 쥐인가? 그래 재밌게 보여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선을 그을 때 첫째도 똥, 둘째도 똥을 조심하시라는 거. 계속 나옵니다. 닦고 또 닦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그 곡선이던 어떤 선에 그 그립감이 좋아서 매끌매끌 모양이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뭐랄까요. 가다가 선이 탁탁 끊기는 그런 느낌이 없이 매끌매끌 부들부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은 좋았고요. 또 요걸로 옛날에 우리가 글씨를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이게 또 만들만들 하다 보니까 빠른 글씨를 받아 적을 때 굉장히 또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뭐 말씀하시는 거를 빨리 받아 적는다든지, 빨리 메모를 해야 될 때, 중요한 거를 빨리 적어야 할 때, 그럴 때또 얘가 굉장히 그 나름 장기를 발휘하는데 그런 용도로도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요즘 세대는 필기체를 연습 안 하는데요. 알파벳 필기체 연습할 때도 미끌미끌해서 옆으로 샥샥샥 이렇게 글씨가 잘 나갔던 잠깐 똥 닦고 다시 할게요. 필기체도 이렇게 슥슥슥 잘 나갔던 것 같고 하여튼 얘가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를 했냐면 미술연필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미술학원에 갔을 때 미술연필을 다 쓰고 나면 옛날에는 저희가 그 볼펜 깍지나 또 요즘처럼 그 연필을 끼워 쓰는 철펜 깍지 같은 게 그때는 그렇게 보급이 뭐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사면 되지만 흔히 문구점에서 팔진 않았기 때문에 모나미 볼펜을 다 쓰고 나면 저 자루를 그 약간 불에다가 살짝 이렇게 플라스틱을 열을 가해서 입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필을 딱 끼우고 꽉 눌러서 각을 맞춘 다음에 꽉 눌러서 굳혀요. 그러면 몽땅 연필을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썼던 기억도 나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필통을 열어보면 저걸로 깍지를 만들어서 연필을 끼웠었던 게 한두 개는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향수가 묻어 있는 모나미 볼펜. 오늘 그걸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요런 거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나미 볼펜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거.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드로잉북 조그만 거 연습용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모나미 볼펜 가져가셔서 좀 뽀대는 안 나죠? 지금 폼은 좀 떨어지는데 꺼내가지고 얘가 동그랗게 원을 굴릴 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것도 한번 일회용 잔도 동그란 물체들을 또 한번 그려보고 드로잉해보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걸로 그리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일탈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늘 쓰는 재료도 있지만 또 저는 딥펜으로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딥펜으로 번지는 잉크를 가지고 그려서 약간 옅은 물을 축여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명암을 넣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음에 딥펜을 한번 그려볼까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은 볼펜만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나름. 자, 잎사귀 여기를 얘는 우리 수채화 그릴 때처럼 다루는 것보다 콩콩콩 찍는 느낌이나 아니면 밝은 톤을 먼저 콩콩 찍어 놓고 거기에 조금씩 어두운 톤으로 그 밑에 쪽에 명암을 약간씩 더. 그러니까 지금 좌측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다 콕콕 찍어서 어두운 명암을 조금씩 줄게요. 저거를 잎사귀를 뭐 어떻게 하나씩 뭐 세밀하게 그리는다는 거는 또 그건 좀 너무 그런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요.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을 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냥 툭툭 찍어서 집은 대충 그려놓고 또 잎사귀만 너무 파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건 언밸런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도 이렇게 그냥 짙은 색으로 조금씩 표현하고요. 네, 톡톡톡 찍어서 네, 가지 색깔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잎은 그냥 약간 지금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낙엽 색깔이 물든 색깔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자세히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앞에 무슨 저 블럭 같은 거가 있는데 위에 지금 묘사한 잔잔한 잔터치가 많으니까 앞에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한색으로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어두운 데는 조금 색을 넣어줘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도 잎사귀 사이사이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어두운 색을 톡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틈 사이에 분명히 저기는 밑색이 배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일이 그리기보다 그냥 약간씩 색을 톡톡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정도로 묘사하는 게 어떨까? 너무 빡빡하게 메꾸면 왠지 조금 답답해 보이는. 네, 그래서 드로잉은 채색을 할 때는 그냥 빈칸을 좀 많이 남겨놓고 그리는 것도 느낌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흰 부분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사실은 볼펜만 그려서 완성을 해볼까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채색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청문색도 살짝 넣어주고 흰 부분 조금 남기면서 이 정도로 그냥 색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톤한번더 짚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볼펜으로 드로잉을 하고 채색까지 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